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자주 그려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힘의 저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수지가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우리는 무언가를 어디선가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늘이 주시는 하늘의 에너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나가다 보면 내 삶의 전체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가 선생님 교회 이재원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6편 뵙겠습니다. 저는 해방 경험도 못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압니다. 농사를 지으면 싹 걷어가고 대급 줬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밥그릇, 놋밥그릇까지 쇠붙이라고 하면 다 뺏어갔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때요? 아주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름과 성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언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의 패한 약수국의 서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는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 주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의 손길을 통해서 유엔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비사를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그것까지 말하기보다는 않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본이 갑자기 항복함으로 인해서 준비 없는 해방을 맞았다 그런 말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해방이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국내외에서 그러나 목숨 걸고 싸우던 애국자들과 그리고 약탈과 수탈을 당하면서 착취 억압 속에서 죽지 못해서 살던 온 국민들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마치 8일 후 이 해방이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는 몰라서 뭐 하나님께는 찬양을 못했지만 아무튼 그들은 입술에 찬양이 넘쳤고 혀 밑에 찬양이 넘쳐서 웃음이 가득한 그런 순간이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얻게 한 이스라엘의 해방은 완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남의 나라를 통해서 이룬 이 해방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를 도와서 해방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뤄놓고 어부지리로 얻은 해방은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을 또 겪게 됐습니다.
해방을 이루게 한 민족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분단시켜놓고 오늘까지 그 분단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는 당하고 전쟁의 두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유교 비극을 겪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결코 공산주의를 찬양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유교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의 말입니다. 앞서서 우리 민족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일본의 압제를 당하고 나라를 뺏긴 결과요. 남의 힘을 얻어서 나라를 분단시켜 놓고 나니까 이루어진 결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남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분단되고 나니까 오늘까지도 그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서로가 그 공산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힘을 얻으려고 애쓴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건 어쨌든지 간에 우리 7천만 민족이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해방을 맞이한 것만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미 해방은 맞이했습니다. 민족적인 해방은 맞이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민족적인 통일이죠. 국가적인 통일입니다. 일부 저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나 저 나라나 상관없이 보수는 좋지만은 극보수는 나쁘다. 진보 개혁은 좋지만은 급진주의는 나쁘다. 그래서 언제나 싸움이라고 하는 건 극과 극이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극과 극은 중도에서 확실한 국가관과 민족관을 갖고 정말로 하나가 돼서 나간다고 하면 극은 무력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 강단에서 목사인 제가 논하면 뭘 논하겠고 얘기하면 뭘 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본연의 자세를 돌아가고자 합니다. 나라가 해방이 됐고 나라가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분단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해방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자유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듯이 오늘날 그럴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매였느냐? 비록 나라는 분단됐지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산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무슨 자유를 또 얻어야 되고 해방을 또 얻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귀의 억압에 잡혀 사는 불신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의 지금 정부 통계는 한 그리스도인이 한 7,800만으로 잡습니다. 기독교 통계는 1,200만으로 잡습니다. 어떤 것이 맞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7,800만이든 1,200만이든 나머지 3,4천만 아니면 4,5천만을 남북 합하면 6,7천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마귀의 억압 아래서 마귀에 묶여서 마귀에 이끄는 대로 충동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경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육의 본성을 따라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이권과 탐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힘쓰고 애쓰는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이 이민족을 축복하시면 여러분 38선 전쟁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쟁 없이 평화롭게 38선을 무너뜨리고 평화롭게 통일돼서 정말로 7천만이 하나 돼서 세계 열강의 어깨를 높이고 세계에 정말로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높임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는 힘과 기질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신앙 회복, 즉 신앙의 해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 같이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증거합니다.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심으로 심는 정신과 자세를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심는 의미와 결과를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심고 거둠의 법칙인 이 진리는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신앙이나 인생 삶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려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비가 참 안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 한 방울이 아쉽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어디로 돌려대든지 그 돌려대는 그곳에는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차지면은 어떤 곡식이든지 잘 되게 되어 있고 식물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작을 거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가 올 때 물줄기를 나무로 돌리듯이 동이나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나무로 돌려서 들판으로 돌려서 곡식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돌림을 받으면 회복이 되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꿈꾸는 것 같은 행복을 끝까지 누리고 사는 그런 복된 민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어떤 이는 행복이 뭔지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혹자는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생각하기를 행운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력도 없이 어떤 수고도 없이 우연히 거저 얻어지는 것은 행운이라고 합니다. 마치 어느 날 복권 한 장 샀더니 그것이 당첨돼서 수천만 불, 수천억을 손에 쥐어서 행운을 잡았듯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절대 그건 행운일 수는 있지만 행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참된 행복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애쓰고 수고하며 때로는 눈물까지도 흘려야 하는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그리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사양치 말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라도 그 행복의 씨를 뿌려야 할 그 사명자가 곧 여러분과 저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봄에 피곤하다고 몸이 나약하다고 지쳤다고 몸이 아프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놀고 쉬면서 그럭저럭 봄을 보내는 사람은 가을에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 수확을 하지 못하면 겨울에 추위에 굶주리며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좀 피곤해도 좀 몸이 아파도 어려워도 오늘 그것을 참고 정말로 성실과 인내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인생의 씨를 뿌리는 삶의 씨를 뿌리는 자는 가을에 수확을 해서 겨울에 눈이 펑펑 내릴 때 방 안에서 따뜻하게 먹고 배불리 살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알죠. 배짱이가 나무 숲 사이에서 가지 사이에서 그늘에서 노래를 하고 놉니다. 개미는 그 밑에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양식을 물어다가 집에다 쌓아놓습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겨울이 되니까 개미는 굴 안에 들어가서 그 양식을 먹으며 편안히 겨울을 지냅니다.
배짱이는 여름에 놀다 보니까 이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개미의 집에 가서 문을 노크를 합니다. 개미가 누가 왔나 하고 보니까 배짱이가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름에 나무 그늘 밑에서 노래만 하고 놀던 그 배짱입니다. 오히려 개미더러 뭘 그렇게 애써서 땀 흘리며 고생하느냐고 빈정대는 그 배짱입니다. 어쩐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튼 내가 지금 날은 춥고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서 좀 구걸하러 왔다고 하고 뭔가 좀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때 개미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름에 놀지 말고 부지런히 뭔가를 좀 하시지. 여름에 그렇게 놀고 지금 얻으러 올 때 우리를 그렇게 빈정대더니 미안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 배짱이는 얼굴이 홍안이 돼가지고 그 개미가 주는 그 작은 먹이를 갖고 가서 잠깐의 배고픔을 면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 하루를 사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에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산 사람은 풍요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이든 몸으로 사는 사람이든 과거에는 그저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최선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 더 빨리 더 알찬 열매를 거두고 성공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몸으로 하는 일을 가치 평가절하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몸으로 하는 일이든 머리로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매거진에서 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는 아직 이세류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 건 아십니다. 그가 눈물로 연습했다고 그 연습 과정을 매거진에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습한 결과 그가 천만 불을 벌었었습니다. 천만 불을 벌어서 미련 없이 거기서 50만 불을 딱 떼어서 50만 불은 얼마입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기 좋게 1000대1 잡고 5억입니다. 아니 5억인가요? 50만 불 5억. 5억을 딱 띄어서 그 카트리나 구제금으로 쾌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받은 영광의 복을 이 미세류같이 정말로 써야 할 자리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눈물과 헌신의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의 단을 거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지치고 힘들어도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충성의 고통의 씨를 뿌리는 자는 건강과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과 충성의 씨를 뿌리는 자는 부요와 형통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어려워도 사랑과 섬김에 그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말 우리 믿음 키우고 은혜의 그릇을 넓히는 일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눈물 흘려 뿌린 그 믿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그릇을 넓히느라고 뿌린 그 수고의 씨앗대로 정말 여러분이 넓힌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으면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셨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나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담당해 주셨나요? 아닐 때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셔서 안 보시나 보다. 하나님이 사라져서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내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은 그대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짧아지는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는 그래요. 조금만 교회가 잘 되면 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일에 묻혀서 이 그냥 성도만 바라보고 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깨우치면 깨우다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고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조건 보고 그걸 쫓아갈 때는 다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더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나를 기도시키게 만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과 내가 오늘 광복절에 우리는 어떤 광복을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 신앙의 광복을 이루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서 그 능력의 손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 방향을 바꿉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아멘. 세상 보던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역사를 향해서 우리 방향을 바꾸면 우리 민족의 65주년의 광복 기념일날 우리 신앙도 빛을 얻어서 광복의 역사를 누리고 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잃었던 믿음을 찾읍시다. 아멘. 그 믿음 위에 힘있게 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갑시다. 아멘. 그래서 소망으로 정말로 갈 때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읍시다. 아멘. 그때부터 우리 모든 것은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우리 건강도 우리 평안도 우리 문제와 시험도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 막혔던 길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꼬였던 길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던 것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과 삶의 모든 짐을 안고 주 안에 들어가서 해결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그런 귀한 성도 오늘 우리 성계 복음 선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 갖고 주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면 수고와 땀 흘리기를 각오하십시다. 아멘. 이 믿음 갖고 주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면 우리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가리지 말고 눈물 흘리며 기도의 씨를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주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면 정말 몸도 마음도 목숨이라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이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드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능력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고 능력이 강해질 때 열매도 많이 맺고 아름답게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마귀는 한 길로 엿보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끊고 자르고 버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사는 그런 진정한 축복자 오늘 우리 성재복음선교교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한 하는 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모든 일이 그를 주로 부르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려서 그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셨듯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광복 6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과 내 힘으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그분들에게 맡겨놓고 오늘 우리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의 빛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빛 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빛 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시작하고 빛 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를 향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주위에 있는 이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이에게 나눠줘서 같은 복을 받아서 우리 민족에게 나눠주고 세계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눈물에 씨를 뿌리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사는 귀한 성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샘솟는 교회 고재원 목사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샘솟는 교회는 1136 사우스 캔모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6209, 213지역 215-62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1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못된 언약궤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넘어짐까 다칠까 어떻게 될까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들이 사사건건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를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부모에게 대들고 여기 부모 되신 여러분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배은망덕 이런 배은망덕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섭섭하신지 하나님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려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사무엘 이제 너까지 버리려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왕을 요구하게 된 이유. 우리 친구들 나가가지고 애들을 좀 보세요. 아니 애들을 좀 못 오게 해야지. 뒤쪽으로 나가세요. 뒤쪽. 이것이 이유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8절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이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이런 전례가 있었어요. 물론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출애굽하는 과정 즉 모세시대 때부터 모세가 존재했던 시대 때도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나름대로 합법적인 이유를 가지고 왕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그 왕을 요구하는 그것도 우상 숭배였다라는 겁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것도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이것은 다 우상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들이 스스로 부정을 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는 것, 그렇죠? 내 힘으로 하려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 흔히 얘기해서 뭐 자립심이 강하다. 아, 독립심이 강하다. 아주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돈, 경제력,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조직의 힘, 내가 가진 인맥, 이런 것들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차라리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으로 하려는 것, 이것도 역시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6절 말씀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가 다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제 그 요구를 들어주라 말씀하시면서도 왕정 정치가 가지고 올 폐단에 대해서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왕정 제도가 가지고 올 폐단이 뭐냐? 그게 이제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11절부터 한번 여러분 봅시다. 11절.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겠다. 이 얘기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호위병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천부장과 십부장을 삼겠다. 50부장을 삼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상비군으로 삼고 왕실 경호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에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고 무기와 병거를 만드는 일을 하겠다. 노동력 착취를 하겠다는 거죠. 노동력에 동원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들들만 데려가나? 13절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와 요리, 떡 굽는 자로 삼겠다. 누가? 왕 정치가 시작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 아들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까지도 그렇게 해서 여성들에 대한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백성들의 수확물을 자기 것으로 삼겠고, 그리고 그것을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소위 얘기하는 충성을 요구하기 위한 하사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사품으로. 이것,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에서 이것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죠. 잘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지금 김정은. 인민들은, 백성들은 다 피폐해져가고 굶어 죽어가는데 김정일, 김정은은 자기의 정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 측근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벤츠차, 막 좋은 차를 선물하고 집을 선물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을 자기 측근들에게 주는 거예요. 측근들에게. 그러면 그걸 받아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주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니까 그들에게 계속 주고, 그들은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충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권이 유지가 돼 나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왕이 나오면 그 왕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반응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드릴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신하들,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세금 거둔 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너희 노비와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겠다. 여기 사실은 소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소년이라고 나온 그 원어는 바하르라는 말입니다. 바하르. 근데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바하르가 아니라 바카르일 것이다. 바카르. 그러니까 바카르를 바하르로 잘못 썼을 것이다. 바카르가 뭐냐면 황소입니다. 황소, 소.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노비와 황소와 나귀들을, 말들을 이 표현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소년이 아니라, 바하르가 아니라 바카르. 한 끗 차이죠? 이거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왕정제도가 가지고 올 패단, 너희들이 왕정제도가 시작이 되면 어떤 괴로움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일곱 가지를 통해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두 개예요. 뭡니까? 죽도록 일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또 죽도록 육체 노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너희들이 번 것들, 너희들이 벌어서 너희들이 누려야 할 이 모든 것들을 다 왕이 뺏어가서 자기 측근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의 밑에 있는 백성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피폐해져서 그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경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런데 또 하나 아주 결정적인 경고를 합니다. 18절에 이러한 일을 당하는 너희들이 부르짖을 것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것이다. 왜?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에서 벽돌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통받던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밑에서 이런 그 피폐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부르짖을 것이라는 거죠. 또 역시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르짖겠지만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부르짖을지라도, 고통 속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그 고통을 들으시고 돌아보시고 모세도 보내주셨고 여호수아 또 쭉 사사들,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지만 이제 왕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정적인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열왕기상이라든지 이 열왕기상하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보면 소위 얘기하는 네로왕같이 폭군을 아주 폭정을 휘두른 왕이 여러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 앞으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적인 동기에서 왕을 요구했던 그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이 심지어 너희가 부르짖을 것이고 그 부르짖음에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까지도 했는데도 그들이 결국은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좋으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거죠.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왕정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정치하는 왕정체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셨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심은 문제의 핵심은 어떤 체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 체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자세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이웃 국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수확한 물건을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왜 당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임을 정말 근본적으로 깨달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자기들의 죄악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왕이 필요하다. 왕이 있어야 되겠다. 다른 나라 국가들이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권주의적인 발상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왜? 우리가 인간이니까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그것이 정말 그럴듯해 보이고 정말 그렇게 해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이 문제가 기인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하나 딱 세워놓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놨으니 하나님의 힘을 조금만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계획함을 또 수정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초자연적인 뭔가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죠. 바뀌었어요. 주인과 객이. 바뀌었어요. 문제의 출발은 나에게 있지만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명심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할 이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는 틀림없이 그럴듯한 이유로 제법 설득력이 있는 이유로 우리에게 마귀는 다가온다는 거죠.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인권이 나쁜 게 아니죠. 인권이 무지무지 소중한 것이죠. 인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인권이 있어야 돼요. 필요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권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권은 조금 달라요. 인권이 먼저가 아니라 신권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비록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조금 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지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얘야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서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덜 똑똑해서 미련하시다 할지라도 우리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미련하심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죠.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네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인맥이, 내 조직이, 내가 그동안 뿌려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일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 그거 사자성어로 그러죠. 뭐라 그래요? 그렇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일장춘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여 버리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겸손이라고요. 겸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왕을 요구해달라. 왕을 우리에게 달라. 이웃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버리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버리는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레이즈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정말 우리 앞에 많은 선택의 기로, 그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선택을, 우리가 이 선택의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 선택의 기준을 삼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 친구들, 공부 잘한대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해요. 공부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이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지식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뭐 세상적으로 뭐 조금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런지 모르고 또 좀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주의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선택이요 태도라는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스 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잘못된 언약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213-700-98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부인과적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그 월경 때 많은 고통도 받고 월경이
빨리 나온다든지 또 늦게 나온다든지 부정기적으로 나온다든지 또 과대하게 나온다든지 또 적게 나오든지 이런 면서 또 이런 많은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방학적 어떻게 치료가 되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방에서는 월경 선기라고 해서 월경이 주기가 빨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의가 7일 이상 내지는 12일 이렇게 빨라지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월경이 빠르다, 이런 것이 2개월 이상 계속 빨라질 때 월경 성기라 하는데요. 이게는 원인이 서의학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자궁 어떤 출혈이라든지 분강염이라서 엔도미트리오시스라든지 이런 원인이 있겠지만은 우리 한방에서는 혈열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열이 있는 경우에 많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청간익신, 랑혈 조경시키는 그런 약을 쓰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좀 차게 해서 이런 약성을 쓰게 되면은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지라든지 황금, 지모, 지골피 이런 약을 쓰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월경 후기라는 그런 이제 월경이 늦게 또 뭐 예를 들어서 30일 주기다 그러면 뭐 40일씩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7일 이상 계속 늦어졌을 때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서의학적으로는 또 역시 뭐 어떤 자궁에 원인 불명으로 오는 자궁 출혈에서도 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한방에서는 혈어증이라고 해서 혈부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익기 양혈시키는 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기라든지 숙지 또 백작, 청궁 이런 사물탕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쓰게 됐을 때 아주 적지 않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월경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뭐 어떤 날은 어떤 때는 조금 빨리 또 어떤 때는 월경이 뭐 30일 주기가 20일 됐다가 40일 됐다가 이게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럴 때도 3개월 이상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많이 또 임신 미래에 대해서 임신에서도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 한방에서는 혈어나 간울증으로 많이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스트레스가 좀 많고 또 이 비기가 허하고 간기가 실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건비 소관시키는 약을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직장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시오라든지 천년자, 백출, 복령, 또 진피 이런 약을 써서 이 우리가 소관 해울시켜주고 그러한 처방을 쓰게 됐을 때 아주 적지 않은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경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경이 너무 과도하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서양적으로 이제 서양과학적으로 자궁 비대라든지 자궁 근종, 엔도미트리오시스라고 해서 자궁 내막염 이런 데 많이 있고요. 혈소판 감소증에서도 이렇게 월경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방에서는 기어로 기기가 그 고삽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익기 양혈시켜주는 그런 처방을 많이 쓰고요. 조리충임, 이 말은 충맥과 인맥을 잘 조절해주면은 놀라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황기, 백출, 산약, 선악초라든지 혈액탄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경과소, 월경과소라는 것은 월경이 적게 나오는 경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방적으로 봤을 때는 기어증에서 많이 그럴 수가 있고요. 또 비어증, 비기가 약하고 신의 양이 부족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신 조양하는 약을 쓰고 조리 기혈하는 약을 써서 쉽게 얘기해서 몸을 따사하게 해주고 기와 혈을 잘 돌려주는 그런 약을 썼을 때 그것이 잘 치료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냥 산부인과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은 증상 치료는 좋지만 이렇게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미래에 많은 병의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당뇨 고혈압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 특별히 이번 주간에 또 70% 업해드리고 각종 난치성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30% 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
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크리스천을 대해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이에 동참할 합창단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 하나님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크리스천 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합니다. 응모 마감은 2013년 5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249-077을 정지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에서 김수영 회원의 수필집 출판 기념회 있습니다. 일시 8월 10일 토요일에 있으며 장소는 만리장성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49-077을 310-612-9580 정기윤 회장님 고강희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대하고 무염한 광야와 불뱀과 전갈이 있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하고 익숙한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며 다른 곳에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함은 반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이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돼 성도여.